안녕하세요, 우리총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모형 만들기 라이브를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 조립할 모형은 레고 스피드 챔피언 페라리 F40 컴페티치오네입니다. 뭐 페라리 F40은 뭐 워낙에 페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물건일 거고요. F40 중에서도 컴페티치오네 경주 출전을 위해서 고성능으로 만든 모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라리 F40도 좋아하지만은 288 GTO를 더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고, F40은 뭐 288 GTO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F40 컴페티치오네는 경주 출전을 위해서 더 고성능으로 만든 그런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뭐 몇 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레고뿐만 아니라 프라모델로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사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페라리 F40에서 경주 출전을 위해서 성능을 높였죠.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F40이 대략 300 몇십 마력? 400 마력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페티치온에는 엔진 튜닝을 해서 700 마력대로 출력을 높이고, 차체 무게를 거의 한 300kg 이상 줄인 그런 모델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F40 같은 경우에 무게가 대략 한 1300-1400kg이 조금 안 되는 무게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한 300kg을 줄였으니까 무게가 1톤이 살짝 넘는 그런 정도의 무게가 되겠죠. 출력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고, 무게는 거의 20% 이상 줄였으니까 성능은 대단히 좋았겠죠. 원래 이 컴페티치오네라는 모델은 페라리가 계획하고 만든 모델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F40의 뭐 거의 원형이나 다름없었던 288 GTO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룹B 랠리에 출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만들었던 차였는데, 그룹B 경주가 폐지가 되면서 실제 경주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F40 같은 경우에도 경주 출전을 원래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GT레이스에 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페라리가 오리지널로 만든 것은 아니고 딜러 쪽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모터스포츠 쪽에 더 관심 많으신 그런 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격적인 조립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뭐 조립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도 설명서 보지 않으면 조립은 못합니다. 일단 설명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람 조립하는 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설명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조립하는 페라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미케닉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 모형부터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수가 뭐 대단히 많은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조립을 해보죠. 레고야 뭐. 이 지금 조립하고 있는 페라리 F40 컴퓨터 지원회 같은 경우 뭐 스피드 챔피언의 작은 모델들 거의 그렇지만은 7세 이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7살보다는 많으니까 제가 조립을 해도 뭐별 문제는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페라리는 한대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루기 까다로운 차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모델이 더 땡기는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페라리도 뭐 사실 시승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비교적 최근에 시승을 했던 차들 중에 보면은, 812 슈퍼패스트 같은 차는 정말 편하면서도 잘 달리는 그런 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가족이 다 함께 탄다고 한다면은, 뭐, GTC4로서 뭐 그런 차들을 갖는 것도 더뭐 좋은 면은 있겠지만은 스포츠카는 뭐 가족용으로 쓰는 그런 것보다는 왠지 좀 혼자 타는 게더잘 맞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스포츠카라 그러면은 운전자에게 오롯이 운전자가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제대로 된 스포츠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페라리의 고성능을 느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온 가족이 그런 고성능을 느낄 수 있는 모델들도 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은 사실 사람과 차가 서로 호흡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차에 탄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운전자 혼자서 차 운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1인승 혹은 2인승 스포츠카가 제대로 된 스포츠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36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죠? 제가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목 상태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영상도 찍으시고 라이브도 하시고 그럴 텐데 저도 좀 각성하고 좀 유튜브 좀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흥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고 조립할 때는 이렇게 부품을 색깔별로 구분을 해 놓으면은 조립하기는 많이 편리하지만 부품 수가 많아지면은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뭐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품수가 헷갈릴 정도로 많아지게 되면은 패키지가 구분이 되고 설명서도 구분이 됩니다. 나눠서 조립을 하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패키징을 하죠. 실제로 조립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어려움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차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앞부분 조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특별히 헷갈릴 만한 그런 것들도 아직은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라이브 시작하기 조금 전에 공지처럼 올렸던 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살짝 음주 상태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거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은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니터링 하는 거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36분 이내에 완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항상 계획은 틀어지라고 있는 거죠. 계획은 틀어지라고 있는 것이고 스티커는 삐뚤어지라고 있는 것이죠. 잘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붙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깔끔하게 붙어서 36분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제 목도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채팅은 라이브 하는 거에서는 보이는데 같은 계정으로 들어와서 그런가요? 채팅이 모니터링 하는 거에는 안 나오네요. 시청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조정호님께서 시청하고 계시는군요. 20단계 조립을 하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이거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뭐 완성이 되는 게 레고의 순리죠. 부품을 다시 한번 챙겨봅니다. 다음 단계 21단계 조립을 위해서 부품들을 챙겨봅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강석훈님이 시청 중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1시 포무대에 시작한 레고 페라리 F40 컴피티치오네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조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대로 재미있는 그런 라이브는 아닐 걸로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레고를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쪽을 이여정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막 라이브를 제가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은 잘 못합니다만 오늘은 목 상태도 썩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더좀 재미없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복잡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정상입니다. 설명서대로 조립하면 뭐 크게 틀어질 건 없죠. 다만 부품 한두 개씩을 빼먹고 조립하게 되는 설명서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가면서 하면은 역시 조립이 될 겁니다. 왼쪽 측면 조립이 됐으니 이제 오른쪽을 할 차례죠. 지루해서 보다가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기역자 두 개, 레고는 다른 분들도 뭐 조립 하시는 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더 재미있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조립만 하는 거 가지고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재미라는 거를 느끼기는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직접 조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좀 심하게 얘기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일종의 대리만족? 대리만족 차원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레고가 좀 장난감 치고는 좀 비싸긴 하죠. 특히나 좀 어른들을 위한 좀 대형 자동차 제품이나 뭐 테크닉 시티 뭐 그런 것들을 고난이도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값이 워낙 비싸서 어른들 아니면은 사실
사서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물건이기도 한데, 지금 만들고 있는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의 이런 작은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린이들한테도 선물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라는 점 나쁘진 않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조립하는 거를 보여주고 하면은 좀더 희망적으로 조립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36분 라이브를 기획을 했는데 36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36분 내에 끝내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36분 아니더라도 완성될 때까지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도 이제 12시가 지나면 하루만 남는 건데요. 뭐 원래 일요일이니까 휴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셨습니까? 일상적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참 많은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일상이 우리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헷갈려서 잘못 기었군요.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시청하러 들어오시는 분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들께 뭔가 좀더 즐거운, 재밌는 거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 제가 워낙에 재미있는 사람이 못 되다 보니 많은 즐거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뭔가 좀 즐겁고 재밌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쉽지 않네요. 뭔가를 즐기려고 하면 그게 일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좀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의 차체 아랫부분들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하나 빼놓고
수시로 설명서를 확인하면서 빼먹은 것은 없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꼭뭐 하나씩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품을 찾아서 끼우라고 되어 있는데, 끼우는 부품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개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끼워진 상태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페라리 마크가 있는 카발리노 람판테 엠블럼이 붙어 있는 요게 따로 있네요. 중간에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할수 있도록 부품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지만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설명서가 잘돼 있지만은 헷갈리게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를 레고 조립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도 헷갈리지 않게 중요하고요. 14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조립을 하는 단계네요. 헤드램프 좌우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일반 F40 같은 경우에는 팝업식 헤드램프를 쓰는데, 경주용 버전인 F40LM,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한 경주용 버전 F40 컴페티치오네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헤드램프를 쓰죠. 레고 같은 이런 단순한 블록들을 가지고 조립하는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현하는 게좀더 자연스럽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요. 제 앞부분 아래쪽에 들어가는 에어댐을 방향으로 끼워넣게 되어있네요. 에어댐을 이렇게 옆으로 끼워넣게 되어있네요. 평평한 하체에도 분들을 가지고 준우님, 이거 저번 전에 조립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이런 거좀 하면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재미를 느끼면서 하려면 사실 라이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만드는 걸로 재미를
이게 맞을 텐데 말입니다. 자, 거의 이제 윗부분을 조립하는 단계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피드 챔피언 시리즈는 좀 단순한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얼추 오리지널 차의 느낌을 계속 그럴싸하게 살리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제품을 조립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F40 컴페티치오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포르쉐 911 터보 930 모델 그거는 조립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촬영 여건이 이렇게 미끄럽지가 않아서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을 바로바로 확인을 못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지붕 그렇습니다. 뭐 거의 지붕만 남겨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진행을 했었네요. 예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가볍게 한잔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살짝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이 레고는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간 끝나게 되겠죠. 스피드 챔피언 제규어 포뮬러 2랑 아우디커트로 사놓을까 생각 중이십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스피드 챔피언 요즘 참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모터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혹할 만한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땡기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최신 모델보다는 좀 클래식 모델들, 제가 어렸을 때에 좀 관심 있게 지켜왔던 그런 모델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들에 더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최신 모델보다는 옛날 차들을 모형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사게 되면은 먼저 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제일 땡기는 거는 아우디 쿼트로죠. 네, 기회 되시면 아우디 쿼트로와 F8 트리뷰토도 네. 아, F8 트리뷰토. 네, F8 트리뷰토는 최근에 저희 모임에서 어떤 분께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께서 조립하신 거를 한번 봤는데 와, 그 실물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차들에는 썩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데 F8 트리뷰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차의 느낌을 잘 살린 그런 모형이어서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아우디 쿼트로는 꼭
조만간 살 계획이고요. 그룹C나 클래식 F1 그렇습니다. 그런 차들 나와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우디 쿼트로도 그렇지만은 조금 시간이 흐른 80년대 WRC 비롯해서 랠리에 출전했던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상당히 멋있는 차들, 카리스마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레고로 나와주면은 저도 상당히 구미가 당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룹 B 랠리카들, 그 시절 차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선이 살아있는 차들이 많이 있죠. 그런 차들이 레고로 제품화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럴싸한 진 실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립을 하면서 보니까 뒷부분이네요. 테일 램프 부분을 F40 하면은 뭐 당대에 페라리 차들이 많이 썼었던 원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럴싸하게 분위기를 살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40은 그렇죠. 기념비적인 차이기도 하고 아마 F40이 모형업계에서 다시 주목을 받은 거는 페라리 그렇죠. 페라리 90주년 아 90주년이 아니라 70주년 예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0주년은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90주년이죠. 잘 시간이 지나서인지 조금 좀 횡설수설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은 계속 양해를 부탁드리게 되네요. 달지 않은 부분이 위니까 넘버 플레이트까지 붙여서 호호 되면 이런 모양이 50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줄어나가고 있고요.
워터 스포츠 관련된 서적들도 저도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워터 스포츠 관련된 책들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부족한 거는 뭐 전반적인 아쉬움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문화적인 어떤 이해라든가 저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어쨌든 책도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네. 웹 1 디자인 사이언스라는 책을 번역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드리긴 참 민망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모터스포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뭔가 출판사 쪽에서 얘기가 왔을 때, 아,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을 나오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에 책들이 없었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응한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사실 좀더잘 모터스포츠 쪽에 좀 정통하신 분들께서 주셨다면 더 좋은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가짓수 너무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모터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모터스포츠 관련된 책들도 몇 가지가 더 나오기도 했고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제 목소리를 더 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힘 닿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출판사 쪽에서는 확신이 없거든요. 이 책을 내도 좋을까? 이 책을 내서 얼마나 팔수 있을까?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런 좀 망설임 같은 것들이 그런 망설임의 벽을 넘어서고 이제 책으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상당히 좀 많은 요구 그리고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겁니다. 자동차 관련된 책들이 없다라는 거는 뭐 출판사 쪽에서도 알고는 있거든요. 내고 싶어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들어간 돈만큼의 어떤 수익성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고 실제로 뭐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퀄리티 있는 책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더 좋은 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번역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을 만든다는 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은 참안 써지더라고요. 유튜브 모든 정보를 유튜브에서 들려는 분들이 많죠. 사실 저도 유튜브를 좀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좀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어떤 지식에 대한 편중, 정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방법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최근 몇년 사이에 유튜브에 자동차 관련 채널들이 급부상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유튜브로 많이 몰릴 때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춘 채널들 그런 채널들이 너무 좀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시청자들을 너무 선점을 해버린 그래서 독점적인 어떤 유통 채널로서 자리를 잡아버린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을 하고는 있는데 뭐 댓글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보시는 분들의 피드백은 댓글로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과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요즘은 참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한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물론 제가 아직 뭐 영상 매체라든가 그런 거를 능수능란하게 콘텐츠 기획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혼자서 다 하려니 부족한 면들도 많이 있고 저도 어쨌든 좀 굳이 얘기하자면 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의 취향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좀 채워드리는 그런 능력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뭔가 좀 발전적인 도움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는 좀 갖춰진 거를 더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수익을 생각을 하고, 버라이어티 채널 같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뭐제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교육 방송, 접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자동차 교육방송 같은 좀 약간 정부성 채널도 같이 저희 이동희 자동차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고 있는데, 글 쓰는 일도 그랬지만은, 짧고 굵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서 수익이 나온다면 더 좋겠죠. 저도 요즘은 이제 진짜 아까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지만은 글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 써서 먹고 살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뭐 영상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요. 좀더 바람직한,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다면 더 알찬 것들, 더 유용한 것들이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좀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될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바퀴만 끼우면은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휠부품이 있는 이유는 바꿔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네요. 남은 부품들을 보다 보니까 버전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두 가지 버전 고를 수 있게. 일반 F40과 F40 컴팩티치오네를 바꿔서 쓸수 있게 그렇게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래 키트의 목적인 F40 컴팩티치오네는 이렇게 바퀴 끼우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완성이 되는 거고, 여벌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F40, 일반 F40으로 바꿀 수 있는 여벌 부품을 줄일 거라는 그런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름 또 요런 잔재미가 또 있네요. 보닛이 F40 컴팩티치오네 같은 경우에는 공기 배출구가 대형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F40과는 보닛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 낄수 있게 스포일러도 검은색 대신 빨간색을 끼고. 그다음에 휠을 일반 F40 걸로 바꿔 끼우면 그냥 F40이 되는 이런 신박한 이렇게 하면은 일반 F40이 되고 본인 모양이 단순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휠 바꾸는 거는 뭐 나중에 차근차근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F40 컴팩티치오네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화자 클래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화자 클래스 올해는 좀 다른 기획으로 여러분들과 폭넓게 더 많은 분들과 더 편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게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돼서 저도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품이 또 있었군요. 머플러 부품도 그냥 갈아 끼울 수 있게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작년 2월 달에 파자 클래스에 오셨었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처음, 초반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저희 차원에서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는데, 좀 그동안에 이제 멤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멤버들도 바뀐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1번의 파자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많이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파자 클래스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게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하는 파자 클래스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저희 파자 멤버들도 좀더 진용을 탄탄하게 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파자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라리 F40 컴페티치오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36분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36분은 훌쩍 넘어버렸네요. 완성된 것에 상당히 그럴싸한 분위기 뭐, 완성이 되고 나면 이 뿌듯함이 남는 게 레고의 묘미죠. 어쨌든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박준호님과 최현진님께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